잘 사는데 왜 너만 이별하래? 나도 연애하고! 결혼하라 끝이야! 내가 죽을 없이 이혼해줄게! 나 이혼시키려고 결혼한 거지! 그냥, 그냥 한 번 만나게 됐는데 내 미안해 미안해 내 미안해 바람이 빠져! 안녕하십니까. 남녀관계를 둘러싼 비밀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보는 조민기의 데미지, 조민기입니다. 오늘 조민기의 데미지에는 믿었던 아내의 외도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한 남성분께서 배신으로 얼룩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저희 제작진께 직접 의뢰해 왔습니다. 자, 과연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자요, 저 완전 제정신 아닙니다. 10살이나 어린애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날 변해버린 아내, 그리고 아내가 만나는 어린 남자, 그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 아니, 누군 일벌레고 누군 여왕입니까? 아니, 제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그 어린 X를 믿고 다 갖고 있더라고요. 달달이 카드값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허탈함에 치를 떨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 그냥 저 어떻게 삽니까? 저 한 입을 덮고 절대 못 살아요. 예? 근데 죽어도 이혼을 못하게 못해주겠다는 그 10분은 도대체 뭔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선택. 이제 아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걸 잊고 싶을 뿐이다. 아내를 챙길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일만 했다는 남편.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남편에게 이 아내의 배신은 충격, 그 이상의 상처였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보여주고 있는 당당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의뢰인 문준석 씨. 문준석 씨를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자, 문준석 씨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아, 지금 VCR을 잘 봤습니다. 아, 현재 아내분과는 어디까지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아, 예, 와이프가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지금 제가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위 눈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데 뭐 안 되면 법원 가야죠 뭐. 근데 제가 그냥 법원 가려다가 그 여자 하는 꼴이 하도 꼴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얘기 나왔습니다. 아니, 바람을 피워놓고도 지가 더 당당해요. 예? 제가 하도 속이 터져서 그래서 얘기 나온 겁니다, 지금. 지금 아내분께서 10살이나 어린 그 남자분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예, 원래 그 집 밖에 모르던 여잔데 그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밖으로 그렇게 돌더라고요. 예? 그 뭐 저한테 맨날 늦게 다닌다고 구박하던 여자가 제가 어쩌다 일찍 들어가면 뭐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날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저한테 아주 딱 걸렸습니다. 아, 꼬리가 길면 밟힌다. 그러면 그 아내분과 10살이나 어린 그 남자분이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그 요즘 뭐 화장도 자꾸 진해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밖으로 나돌아서 제가 뒤를 좀 살짝 밟았습니다. 아, 근데 세상에 대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 네? 그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하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네? 둘이서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뭐 할 짓 다 하는데 아, 제가 보니까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준 아내분의 그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요. 제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싹싹 빌면은 그냥 한번 넘어가줄 생각도 있었어요. 네? 뭐 이혼이란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오히려 도끼눈을 뜨고 저한테 대드는 겁니다. 네? 제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책임을 저한테 다 덮어씌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 이게 사람이 안 미칩니까 이거? 네? 그런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요. 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제 문준석 씨의 아내, 반론인 지현정 씨를 이 자리에 모셔볼 텐데요. 남편이 받았을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은 이혼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아, 그래서 난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지현정 씨. 이번엔 그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정 씨 나와주시죠. 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죠. 지현정 씨. 저희 제작진에게 지현정 씨는 이혼당할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문준석 씨가 지금 다른 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네. 저 사람요. 제가 밖에서 바람을 피건 말건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다 딴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야, 내가 딴 여자 어디 있어? 어? 야, 너 왜 이렇게 뻔뻔하니? 어? 너 현장 딱 걸려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현장? 어? 영화관에서 손잡고 나오다가 들킨 게 현장이면 난 그보다 더한 현장 수십 개도 더 잡았어. 그때마다 이혼했으면 당신은 100번도 넘게 이혼당해야 돼. 아니 그걸 다 참고 살았는데 왜 당신은 다른 여자랑 막 자고 돌아다녀도 되고 나는 어? 남자랑 영화 한 편 맞다고 이혼당해야 돼? 이런 게 어딨어? 야 뭘 맞자고 돌아다녀?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이거 보세요. 예,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안 미칩니까? 자, 지현정 씨. 예? 그럼 결혼 생활 중에 남편분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 여자들 다 불러 모으면요. 아마 관광버스 두 대 태워도 모자라요. 아니, 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속옷은 거꾸로 뒤집어 입고 들어오질 않나. 밖에서 기운 빼고 돌아다니느라고 저랑은 잠자리 안 한 지 6개월도 넘어요. 너 여자가 내가 아주 창피하지도 않냐? 어? 그리고 내가 그 여자들이랑 좋아서 만났냐? 어? 다 접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왜 그 여자들 만나? 야, 나 너 좋아하는 돈 벌어다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 너 나보다 더 돈 좋아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래, 접대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고 다녔어. 참 힘드셨겠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고 자느라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 야, 왜 말꼬리를 자꾸 늘어져? 그리고요, 저 사람 핸드폰 보면요, 아주 문자들이 기가 막혀요. 뭐?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어? 화끈하고 뜨거운 밤 연락 좀. 야. 입에 담기 있는 말 아주 꽉 찼다니까요. 야, 그건 막 그거 다 수평 문자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치 캐물으면 오히려 저한테 너는 사업가 아내가 될 자질이 없다는 둥, 뭐 피곤하다는 둥, 오히려 저를 교양 없는 여자 취급을 한다니까 여기세. 아 진짜. 자,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게 결국에는 지현정 씨의 남편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솔직히 외로웠어요. 밤마다 다른 여자 만나고 들어와서는 등 돌리고 자고 하다못해 손이라도 좀 스치면 무슨 몸 만질 거라도 만진 것처럼 몸살이고 저 저런 남자 옆에서 정말로 외로웠다고요. 야, 외로우면 다 바람피냐? 어? 외로우면 다 바람피는 거야? 야, 다들 그러고 살아. 어? 다들 참고 잘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어? 지금 네가 바람핀 바람 안 피웠어! 그냥 만나서 영화 몇 번 보고 밥 먹고 그게 다야. 하도 누나처럼 잘 따르길래 그냥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만난 거라고. 야, 남녀 사이에 누나 동생이 어딨어? 어? 누나 동생 하다 다 여보 당신하고 다 그런 거야. 당신 항상 이런 식이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들을 생각도 안 하잖아. 당신 나 집에 있는 붙박이 가구 취급하잖아. 아니 그래 가구는 손이라도 몇 번 되지. 당신은 나 무슨 버려진 폐물 취급하잖아. 야, 내가 언제 너를 폐물 취급했어? 어? 내가 밖에서 먹기 싫은 술 마셔가면서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몇 번이나 돈 버는 이유가 뭔데? 근데 너 그 돈 가지고 젊은 놈이라 너 젊은 옷 끼고 바람을 펴? 그래놓고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혼? 내가 누굴 좋다고 이혼을 해줘? 당신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이러는 거 누구 때문이야? 미스 정인가 걔야? 아니면 X인가 러시아? 러시아 걔야? 누구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거리도 끼고 바람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러는 당신이라 정신 똑바로 차려. 나 당신 그러는 거 이때까지 참고 살았어. 그런데 왜 당신은 못해? 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현정 씨 말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남편분께서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괜히 본인 좋으려고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저 사람요. 지금 자기가 어디다가 딴 여자 숨겨놓고 괜히 저한테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거요, 저 여자가 다 이혼당하기 싫으니까 지금 다 꾸며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야,
너 왜 내가 위자료도 충분히 준다는데 왜 추잡스럽게 왜 이렇게 나와 너? 어? 추잡스러워? 어? 내가? 내가 추잡스러우면 밤마다 와이프 놔두고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는 당신을 뭔데? 나 걔랑 문학과 예술 동호회에서 만나서 영화 보고 전시회 보고 그게 다야. 어디 같은 도매급으로 남기고 있어? 아이고 문학과 예술? 어? 야 너 문학하고 담 쌓고 사는 애잖아. 어? 근데 왜 갑자기 문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졌니? 어? 뭐 예술? 야 그 자식이 무슨 뭐 몸으로 같이 행위예술이라도 하자대? 어? 진짜 웃기고 있네 아주. 아 나 진짜 당신 나 비난할 자격 없어. 당신이 나 비참하게만 만들지 않았어도 나 밖으로 돌지 않았어. 우리 결혼기념일 날 당신 출장 갔다며. 그래 당신은 출장을 호텔로 가? 내 친구가 다 봤대. 당신이 호텔에서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거 다 봤대.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남자랑 이혼도 안 하고 참고 사냐고. 나보고 진짜 딱하다 그러더라. 야 누가 그래 누가 누가 그래? 어? 데려와 봐 누구야? 데려오라고 못 데려올 줄 알아? 내 친구 X가 다 봤대. 저 그 이혼이야? 야 내가 너 그 걔랑 놀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 네가 그 이혼녀랑 놀다가 지금 이렇게 됐구만. 어? 어? 야 왜? 걔가 지도 이혼했으니까 너도 이혼해서 막 같이 놀러 다니자고 그러대? 어? 어? 잘 됐네. 너 동호회 좋아하니까. 어? 너도 이번 기회에 이혼하고 둘이 그 이혼 동호회나 하나 해라. 이혼 동호회. 알겠습니다. 어? 두 분 모두 좀 진정을 하시고요. 아, 단순히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 이상으로 만났던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반론인과는 달리 여전히 의뢰인은 여기 계신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민계 데미지에서는 의뢰인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아내 지현정 씨를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추적해보세요. 아, 그러면 잘 알겠네요. 저 진짜로 친구 따라가서 동호회에서 걔 만난 거예요. 저 사람한테요? 이혼당할 짓 같은 거 절대로 한 적 없어요. 그래, 한번 보자. 어? 네가 언제까지 그러는지 한번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뢰인 문준석의 의심대로 그의 아내 지연정에게 정말 내연남이 있는 것일까? 추적팀은 지연정의 일상을 면밀하게 관찰해보기로 했다. 추적 이튿날, 외출 차림으로 택시를 타는 지연정. 뭔가 수상한 느낌에 그녀가 가는 곳을 따라가 봤는데. 예상외로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미용실이었다. 그때 지연정 옆에 선 의문의 남자. 앳돼 보이는 외모. 혹시 의뢰인이 말했던 내연남일까? 다정해 보이는 뒷모습. 지연정의 내연남이 확실한 듯했다. 추적팀은 조심스레 술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뒤를 따랐는데. 보일 듯 말 듯 나누는 스킨십과 친밀한 태도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는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의뢰인의 의심대로 지연정은 자신보다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추적팀은 지연정이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올해 22살 대학생 이성우. 평범해 보이는 것이 여느 대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이성우. 추적팀은 이성우의 집 앞에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며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이성우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더 이상 낮에 보았던 대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늦은 시간, 그가 간 곳은 어디일까? 그가 들어간 곳은 여성 전용 유흥업소. 잠시 후 손님인 듯한 여자와 함께 나오는 이성우. 그는 낮에는 학생이지만 밤에는 여성들을 상대하는 여성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추적 5일째. 이성우와 함께 자동차 대리점으로 들어가는 지연정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3일에 한 번은 만나는 것 같았다. 의류 판매점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옷을 고르며 즐거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실제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다. 어딘가 갈 데가 있는 듯 발길을 재촉하는 두 사람. 추적팀이 지연장의 차를 따라 도착한 곳은 상가 주차장이었는데. 어, 요새 왜 이렇게 몸이 허해? 안 되겠다, 우리 한약한 채 치기로 가자. 야, 누구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한약을 지으러 가는 듯했는데 이성호에게 한약을 지어주러 들어가는 지연정의 행동은 단순한 관계라고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추적 7일째. 역시 외출을 나온 지연정.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그녀가 만난 사람은 친구인 듯 보였다. 어, 맞아. 드러나는 그녀의 속마음. 의뢰인의 의심대로 데미지 카메라에 담긴 지연정은 어린 남자와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과연 그녀는 이성우와 불륜의 관계일까? 다시 태어나면 저 자식하고 결혼하고 싶어? 야, 야, 뭐하러 다시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냐? 지금 가세요 그냥. 어? 내가 편하게 보내줄게. 아, 지금 어? 그냥 한 말이야. 아, 그럼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미쳤냐? 내가 미쳤어 너랑 결혼하게? 거봐, 당신들 똑같잖아. 왜 나한테만 그런데 도대체? 자, 좋아. 그건 그렇다 치고 동호회? 동호회는 무슨 동호회? 쟤 호빠다니잖아. 어? 너 호빠 가서 쟤 만났지? 어? 똑바로 말해봐, 얼른. 아, 나 진짜 걔가 그런 데 다니는지 몰랐어. 나도 정말 몰랐어. 나 지금 황당하다고. 나 그냥 대학생인 줄로만 알았어. 어? 그냥 동호회 가서 만난 것뿐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지현정 씨. 아, 화면을 보고 나니까 남편분께서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저 역시 충분히 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추적 영상을 보고 난 후에도 지현정 씨는 이혼당할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네. 아니 뭐 막말로요. 제가 걔랑 잠을 잔 것도 아니잖아요. 저 동호회 안 나가면 돼요. 걔 이제 안 만나면 그뿐이에요. 저요? 이 가정 죽어도 못 깨요. 그동안 참고 산 게 억울해서 저 이혼 절대로 못 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 참고 산 게 억울해? 어? 야, 그렇게 가정이 소중한 여자가 보약을 해줘? 야, 너 나한테 보약은 못 사고 풀뿌리 하나라도 바려먹어본 적 있어? 아, 당신은 그런 거 안 먹어도 기운 넘치잖아. 어? 기운 넘쳐서 밖으로만 도는데 어떤 멍청한 여자가 거기다가 보약까지 해다가 맞춰? 어?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지금? 어? 아,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시 안 만나면 되잖아. 야, 야, 지금 이 반항에 다시 안 만나겠다고 그러면 그럼 끝이야? 그걸로 끝이냐고? 당신은 안 그랬어? 당신도 딴 여자 실컷 만나고 들어와서 내가 막 뭐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 만날 테니까 입 닥치라고. 당신은 안 그랬어? 야. 왜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야, 여자랑 남자랑 같냐? 어? 나 밖에서 깨진 바가지 절대 못 받아들여. 네? 남자랑 여자랑 뭐가 그렇게 틀려? 뭐가 그렇게 틀린데?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이유가 뭐야? 어? 내가 그렇게 이혼 하자 갈 때는 징그럽게도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이러니 진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자, 지현정 씨. 지현정 씨도 남편분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저요. 결혼 3개월 지나고부터 저 사람 여자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혼 요구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저한테 이혼은 꿈도 꾸지 말고 이게 그냥 네 팔자려니 하고 참고 살래요. 그래서 참고 산 게 지금 10년이 넘어요.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아니 그냥 어린애랑 영화 한 편 봤다고 이혼까지 당해야 돼요? 조문기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문준석 씨.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준석 씨가 일방적으로 아내분만을 몰아세울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내분이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식의 그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예?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랑, 예? 지가 좋아서 나가서 바람 핀 거랑 그게 같습니까? 그게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저 여자랑 왜 이혼을 안 했는데요? 예? 저 좋다는 여자들 그동안 숱하게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저 여자랑 의리 지키려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예? 그러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뭐? 근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니가? 의리? 어? 부부 사이의 의리가 뭔지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나 당신한테 식순이잖아. 어? 그냥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그런 식순이! 당신 이상나 본데, 나도 여자야. 나도 여자라고! 아, 그래, 너 여자야! 누가 남자래?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왜 내가 당신한테 잠자리를 구걸해야 되는데, 어? 여기 여자분들 계시죠? 저요? 걔, 남자로서 좋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날 때마다 설레는 느낌, 기분, 그런 게 좋아서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아, 아직도 나를 이렇게 여자를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기분이 좋아서 그냥 만나고 다닌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현정 씨의 말씀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여기 계신 지현정 씨가 이혼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됩니까? 예? 아니, 그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바람피고 다닌 게 지금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요, 밖에서 깨진 바가지 절대 집안에 못 들여놓습니다. 네? 저요, 저 자를 절대 같이 못 살아요. 너랑 나랑 끝이야, 알아? 나 죽어도 이혼 못 해! 자, 문준석 씨.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불쾌하셨겠지만 여기 계신 지현정 씨는 문준석 씨가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이혼을 강요하는 이유에는 다른 여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조민기의 데미지에서는 의뢰인 문준석 씨의 추위를 역시 추적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추적, 예, 봅시다. 봐. 예? 아니, 사업하면서 속집 몇 번 다닌 게 그렇게 큰 죄인지 그래, 한번 보자고 봐. 아내의 불륜으로 배신감을 느껴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의뢰인 문준석. 추적팀은 그의 일상 역시 데미지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다. 추적 첫날 점심시간. 그는 식당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형! 이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는데. 왔어? 네 얼굴 좀 빨리 보려고 밖에서 기다렸지. 문준석이 이토록 반갑게 맞이한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저러면서 그냥 나오지 않냐? 아니, 네 개나 먹여놓고 엄마가 죽겠어? 그 선생님 와이프 진짜 좋겠다. 지경이 나쁘면서 너무 좋겠다 진짜. 내가 말이야, 이런 거 안 먹어도 미치는 사람인데 오늘 이런 것까지 먹고 너는 죽었다. 너는 밖으로 다른 학교도 되는 거 다른 학교 가면 맛있는 거 알죠? 알았어. 야, 내가 어디로 다니, 너나보고. 야,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그녀는 문준석의 단골 술집 마담.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듯 했다. 추적 3일째. 유흥가를 찾은 문준석. 혹시 그 술집 마담을 만나러 온 것일까? 아, 예, 송사장님. 아, 예. 아, 지금 윤부장 기다리고 있는데. 아, 들어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가게 앞이에요. 네네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아유, 그럼요. 더 드셔도 되죠. 예. 예,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예. 통화 내용으로 보아 추적팀의 예상과 달리 문준석은 업무상의 술접대로 유흥가를 찾은 듯했다. 봤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추적팀. 문준석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깊은 새벽. 드디어 문준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술에 취한 그는 주위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소상해. 우리 딱 한 잔만 더 하지, 한 잔. 어? 아니, 어때? 많이 마시지 말고 한 잔 마세요. 내가 지금 알러 기다려. 먹고 싶어서 마시는 거야? 홀로 남겨진 문준석을 부축하고 있는 여자. 바로
이틀 전 식당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문준석을 이끄는 그녀. 너 오늘 죽었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데 추적 5일째 퇴근 후 문준석은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편의점에 들러 술에 취하지 않는 약을 마시는 모습이 오늘도 술자리에 가는 듯했다. 그는 또다시 그 단골 술집으로 들어갔다. 추적팀은 이날 역시 문준석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술집 밖으로 나오는 남자들, 그 속에 문준석이 있었다. 예전과 달리 별로 취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이, 잘 먹겠네. 아이, 저기 네, 전화할게. 안녕하세요. 저기 기가 막힌 데 있으니까 제가 모실게요. 네? 가시죠. 진짜 물 좋은 데 있으니까. 오늘 아주 시원하게 한번 놀아봅시다. 그가 안내하는 기가 막힌 곳은 어디일까? 문준석에겐 이런 식의 접대가 정말 익숙해 보였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안마시술소. 늦은 시각 현란한 네온사인. 간판만 봐도 퇴폐 마사지를 하는 곳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어? 창피하지도 않아? 추적 6일째. 전날의 술 접대 탓인지 문준석은 다소 늦은 출근을 하고 있었다. 아주 피곤하시겠어요, 진짜. 네가 접대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듯했는데 그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야, 나 아침부터 출근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끝내자고 그랬잖아. 어? 여기서 깔끔하게 그냥 디엔드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뭐? 야, 어차피 너나 나나 피차 정 떨어지. 야, 더 이상 같이 살면 뭐해? 너나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 끊어! 아내와 나누는 대화인 듯 보였다. 문준석의 회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날 오후. 저기 저 사람 아니에요? 저기요. 네, 뭐. 저기 저 사람. 저 사람이요. 아, 네? 진짜. 당황한 추적팀은 일단 그를 뒤쫓아보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흥분한 모습의 문준석과 이성우가 나타났다. 진짜 어이가 없어. 왜 저기 갔어? 네 아니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아, 제가 못할 말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문준석을 말려보지만 분노에 찬 듯한 문준석의 폭행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누구를 피난시를 시키려고 이성우는 왜 문준석을 찾아갔으며 문준석은 왜 이성우를 때리는 것일까? 그날 저녁 문준석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화가 나 있는 듯 보였다. 어, 안 오고 뭐해? 그래, 알았어, 빨리 와. 술 친구를 부르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또다시 그 술집 마당. 아주 빨리 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 좀 그럴 일이 있다. 두 사람의 지나친 스킨십. 시끄러워. 아,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아. 뭘 했다고 나 시끄럽대. 어?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좀 낫다. 언제 화가 났냐는 듯 밝은 표정의 문준석. 분명 부적절한 관계로 보였는데 추적팀의 추적으로 밝혀진 의뢰인 문준석의 깔끔하지 못한 생활. 아내의 불륜을 고발하고 비판했던 남편이라고 하기엔 다소 상식밖의 모습들이었다. 저거 보세요. 아, 세상에 저런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아, 그러니까 깨끗이 이혼하자고. 너도 나 싫잖아. 어? 야, 너 지금 뭐 무슨 벌레 보듯이 나 보는데. 아, 왜 우리 벌레랑 살려고 애를 써? 문학과 예술을 하시는 분이. 야, 문준석 씨, 지금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 문준석 씨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본 모습들은 저 결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아? 저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끼리 안마실수로 갔는데 저 혼자 코가 쫙 빠져보세요. 예? 그러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괜히 쪼나 소리만 듣겠죠. 예?
아니 조민기 씨도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가는 거 그런 경우 없 결혼 그런 경우 없어요? 아, 그런 거 그래. 어쩔 수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래갖고 그 여자랑 뽀뽀하고 잠도 자고 그랬냐? 아, 나 진짜. 당신이 저 여자랑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랑 내가 걔랑 영화 한번 본 거랑 그게 지금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야, 너 영화만 봤냐? 네가 영화만 봤는지 딴짓 했는지 그걸 어떻게 하니? 그래, 어? 나 영화만 본 거 아니야. 어? 나 밥도 먹고 차도 맞았어. 왜?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지금? 왜? 진짜.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추적 영상을 보니까 지금 아내분이 하시는 의심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여성분과는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지내셨나요? 이거 보세요. 예? 무슨 의심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 보세요. 그 여자는요 술집 마담입니다. 술집 마담. 저는 손님이고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예? 예? 술집 여자답지 않게 어? 좀 뭐 아는 것도 좀 많고 예? 사업상 정보도 좀 많이 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좀 몇 번 만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아, 정보를 많이 줘서 백인이 승사도 하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팔팔 뛰니? 어? 너 뭐 젊은 놈 키 좀 봤더니 막 아주 막 팔팔 어? 막 기운이 넘쳐나냐? 자, 어? 문준석 씨, 잠시 진정하시고요. 아까 추적 영상을 보니까 지현정 씨가 만났던 그 남자분이 찾아가셨던데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아, 미친. 걔가요, 걔가 저한테 와서요. 저 여자 놔주랍니다, 저 여자. 저 여자 놔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 걔가 거기까지 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와, 이제는 진짜 하다 안 되니까 별소리 다 꾸며서 하네? 어? 아니, 걔랑 나랑은 그냥 누나 동생 사이라니까? 그래. 그 동생분이 누나분이랑 좀 같이 살고 싶으시대. 어? 그래서 내가 너 고생시킬 걸 더 못 보겠다고 너 좀 놔주라고 그러더라. 어? 야, 어? 야, 너 도대체 걔한테 뭐라고 그랬길래, 어? 걔가 나한테 와서 그딴 소리를 해. 어? 너 도대체 걔한테 뭐라고 그랬어? 해? 어? 하기는 뭐래. 내가 이런 구차한 얘기 걔한테 했을 것 같아? 나 이런 얘기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못해. 이렇게 진실이 궁상맞게 사는 거 정말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못한다고. 야, 그러면 걔가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얘기야? 이거 보세요. 여보세요? 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참 못 믿겠고 의심스럽게 쓰면은 같이 만나 혼자 대면 하면 되잖아. 그래. 만약 그래서 내가 바람피기 확실하면 내가 두 말 없이 이혼해 줄게. 그래. 그거 좋네. 삼자 대면 해보자고. 어? 네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래, 삼자 되면 꼭 해. 알았어.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지켜본 배심원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과연 이 배심원분들께서는 두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의뢰인의 말처럼 반론인과는 이혼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검정색 카드를 아니다. 여기 계신 반론인의 말이 진실이고 이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카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들어주십시오. 아, 예. 이쪽은 뭐 거의 빨간색 카드가 되고.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조민기의 데미지에는 두 분의 엇갈린 주장을 둘러싼 진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한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지현정 씨가 그동안 만나왔다는 대학생 이성우 씨인데요. 직접 이곳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자, 이성우 씨 나와주시죠. 잘 됐네. 아, 참.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어? 아니야. 너 정말 호스트바 다니는 거 맞아? 어? 너 진짜야 그거? 아니 누나. 내가 다 얘기해. 야. 어? 그래. 삼자 되면 딱 됐네. 삼자 되면 해 보자. 그래. 자, 얘기해 봐. 이렇게 된 거. 삼자 되면 해 봐. 자, 이성우 씨. 지금 저희 제작진에게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네. 사실입니까? 네. 저 이 누나 사랑합니다. 진짜 비록 어리지만 남자답게 누나 책임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너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너가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책임져. 어? 책임져. 야, 너 당장 집사하고 나가. 어? 책임진다는 남자 있으니까 당장 집사하고 나가라고 알았어? 아니, 너 아니, 나 지금! 그래, 너 왜 그래? 어? 너랑 나랑 뭘 했다고 지금 너가 이러는 건데? 어? 사실대로 말해. 아니라고 말하라고 빨리! 아니, 누나. 그냥 우리 사이 얘기해요, 예? 그냥.
저남자가 누나도 저남자 싫대잖아요. 저남자가 아 헤어져 주겠다는데 누나 왜 그러세요? 예? 어? 아 헤어지고 나랑 만나면 되잖아요. 나 좋다면서요. 예? 어? 대신 맞 너! 내가 언제 너 좋다고 했어? 어? 너 왜 그래? 아니 누나야말로 너 혹시 저 사람이 시켰어? 너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누나야말로 진짜 왜 그래요? 예? 아니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가 무슨 짓을 진짜 무슨 짓을 해서 누나 책임지면 되잖아요. 예? 저만 믿고 저한테 오세요. 야. 이게 지금 이게 영화 몇 번 본 사이냐 이게 지금? 어? 이게 지금 영화 몇 번 본 사이야? 이성우 씨. 놀고들 있어. 지금 여기 계신 지현정 씨는 이성우 씨를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 그 이상의 이하의 관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저 솔직히 여기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남자답게 누나 책임지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저 누나 사랑합니다. 누나도 저 사랑하고요. 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어?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야, 이제 귀도 안 들리냐? 사랑하신대잖아, 사랑. 어? 아 진짜 뭐가 야, 잘못된 거야? 야, 그 자식아, 너도 이 자식아. 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자식아. 너 초등학교 다닐 때 제자는 대학교 다녔거든? 어? 야, 돈이면 다 되냐? 어, 돈이면 뭐 엄마 뻘도 이모 뻘도 무조건 오케이야? 인생 똑바로 사는 이 젊은 놈 자식이 말이야. 지금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아저씨는 뭐 그러면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하는데도 나이 따라서 순서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아 그냥 너 지금 어디서 눈을 아 그만 좀 해봐. 너 도대체 왜 그래? 어? 너 누가 침묵할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지금? 아니 누나 진짜 왜 그래? 누나 왜 저런 자식한테 사랑을 구걸하고 그랬어? 예? 내가 지켜줄게요. 저런 자식한테 어 진짜 야 당장 내가 자식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저런 자식? 이런 어린 놈이 어디다 대고 아유 저걸 그냥 확 그냥 아, 좀 나아보세요. 잠깐만. 그러면 당신은 네? 얼마나 달라서, 예? 야, 이 자식아. 와이프 놔두고 다른 여자 주무르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야, 아, 잠깐만. 야, 여자한테 빈대부터 사는 누가 이 자식아. 네가 뭐 큰 소리야. 확 그냥 저걸 그냥. 너, 아, 나 진짜 화난데. 김준석 씨, 진정하시고요. 이성호 씨. 그렇다면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현정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사실대로 말해야 누나가 저 자식하고 이혼할 거 아니야. 저희 동호회에서 안 만났습니다. 누나가요 저기서 잘난 남편 때문에 외로워 죽겠다고 친구랑 저희 가게에 놀러 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그래 가게 너 말 잘했어. 그 가게 호빠 맞지? 어 호빠 맞지? 야 동호회? 뭐 문학과 예술? 호빠 가서 만났네 호빠 가서 어? 나 진짜 이런 데 가본 적도 없다니까. 아유 나 진짜 너. 너 왜 그래요? 너 왜 자꾸 없는 얘기 지우려고 그래 도대체. 누나 그만 좀 해요 좀. 에? 다 끝났어 누나. 어? 아니 나랑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같이 도망가서 살자면서요. 어? 아니 근데 지금은 왜 그러세요? 어. 에? 아, 그 저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성호 씨가 하고 있는 말이 그럼 사실이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저요 얘랑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요. 도망치자 말도 한적 없고요. 뭐 그런 가게는 가본 적도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현정 씨는 왜 이성호 씨가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싶어요. 아, 누나 야, 진짜 너, 왜 그래? 아니 너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야, 너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어? 분명히 바람피고 확인되면 이혼한다고 그랬지? 내가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알았어?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으니까 너 확실해 그 알았어? 치지 말라고 해줘 알겠습니다 아주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모두 다 진정하시고요 야 그럼 도망을 왜 가? 그냥 가서 살아 내가 보내줄게 아주 둘이 딱 모셔서 보내줄게 알겠습니다 어?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아 정말 황당합니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남편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내 그리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연의 남자까지. 아, 과연 누가 진실을 그리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 조민기의 데미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좀 더 다각적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 조민기의 데미지 추적 X파일 함께 보시죠. 자신의 아내가 어린 내연남과 불륜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의뢰인 문준사. 그리고 가정에 성실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반론인 지연자.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세밀하게 추적하던 데미지 카메라에 놀라운 사실이 포착되었는데, 먼저 지연정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22살의 이 남자 이성우. 그는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밤에는 여성 전용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추적팀은 이성우를 추적하다가 의외의 인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만나는 이 여성, 추적팀이 알아본 바 그녀는 바로 지연정의 친구 서선주였다. 밝은 데의 낮에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이성우와 서선주. 추적팀은 혹시 지연정이 오지 않을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두 사람이 노래방에서 나올 때까지 지연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다가오는 한 남자. 야, 뭔데? 야, 나를 스폰서를 들었다네. 어? 미쳤어? 어디가? 서선주는 황급히 자리를 떴는데. 이게 상도가 있는 거야. 상도? 상도는 좋아하고 있네. 야, 상도 따지지 말고 이 손님이면 네가 관리를 잘하든가. 어? 진짜 없다. 어? 에휴, 쟤 수가 없을래. 뭐 있을게? 나. 추적팀은 이성우와 실랑이를 벌인 남자와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저기 잠시만요. 이랑은 왜 싸우신 거예요? 뭔데 당신?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조민기 데미지라고 우리 제작진인데요. 그리고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누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큰 거 한 점 주시면서, 에? 어떤 여자를 꼬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여자 꼬시는 거 가정 파탄 아니에요? 맞잖아요. 막말로 제가 그거 해가지고 한 장 받았다 칩시다. 일 커져봐요. 일 커지면, 예? 그거 만약에 일 커져가지고 잘못되면 다 누가 뒤집었어요? 제가 뒤집어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죠. 고민 많이 하다가 저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제 스폰서 물어가고, 어? 거기에다 한 장 딱 받고 그냥 바로 일 시작한 거예요. 그래놓고 제 그 누님한테 큰 거 한 장 받고, 그리고 또 그 작업하는 여자한테, 어? 먹을 거 다 먹고, 돈 뺄 거 다 빼고, 완전 일석이조잖아요. 뻥 먹고 안 먹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입에 한약까지 메고 다녀요. 제 앞에서 알랑거리면서 한약까지 메고 다니는데, 그럼 피디님 같은 경우는 좋아 보여? 안쪽에? 이 남자의 증언으로 보아 이성우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는 바로 지연정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성우에게 지연정과 만나라고 부탁했다는 반문인의 친구 서선주. 어? 그녀의 속셈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성우를 추적한 3일째, 그는 또 서선주를 만나고 있었는데. 너 왜 내 친구 계속 만나니? 어? 너 왜 내 친구 계속 만나? 새벽부터 너무 그런 애가 한번 빠지면 더 무섭다는 거는 몰라? 아이, 모르는 건 아닌데. 저 생각들이 뭐. 저거 지금 뭐라는 거야? 너, 그래 얘기 좀 해봐. 너 지금 빠지면 무슨 생각인 거야? 거짓말이지? 맞아, 말이지? 아, 사진이야 뭐. 핸드폰 있으니까 사진 찍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럼 사진 찍어봐. 그럼 내가 다 쳐줄게. 내가 너 죽이면 금액에 나머지 거기에 20% 줬어. 두 사람의 놀라운 대화. 그들은 지연정을 두고 도대체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미심쩍은 부분이 역력한 지연정의 친구 서선주. 추적팀은 그녀의 행동 반경을 주시하기로 했는데, 서선주는 약속이 있는 듯 시내의 한 카페를 찾았다. 추적팀 역시 그녀가 앉은 테이블 주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조선조와 만나는 이 남자. 그는 다름 아닌 지연정의 남편 문준석이었다. 문준석과 서선주의 대화 내용은 다히 충격적이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모텔. 문준석과 서선주의 부적절한 관계가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데미지 추적팀의 관찰 결과, 이 모든 것은 지연정의 친구 서선주의 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내 친구가... 야, 내 엄마! 야, 아저씨가! 너 이리 와봐! 야, 걔가 시킨 거 맞아? 어? 야, 그 확실히 너 얘기 좀 해봐, 확실히! 어? 야, 이리 와봐줘! 어? 야, 엄마 말을 해보라고, 이 아저씨가! 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 아유, 멀쩡한 마누라 놔두고 마누라 친구랑 바람을 펴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눈이 돌아갖고 나한테 이런 짓까지 시키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어디서 이게 지금 부르는. 유성훈 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고 지연정 씨한테 일부러 접근을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진짜 죄송해요. 저 돈 주길래 대략 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동생처럼 귀여워서 사달라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줬더니 너 나 이혼시키려고 걔랑 짠 거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나, 누님, 누님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누나도 나 만나면서 좋았잖아. 즐거웠으면 된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뭐 억울해? 억울해서 그래? 그리고 봤지? 이런 남자랑 지금 뭐하러 결혼했어요? 빨리 이혼 안 해? 그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예? 둘 다 뭐 잘한 것도 없구만. 괜히 나 같은 사람 이상한 일이나 시키게 만들고. 알아서 하세요, 빠질 테니까 나는, 예? 야, 어디 간 자식아? 뭘 왜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냐? 안 가면, 안 가면요, 예? 미치겠네. 안 가면 아저씨 나까지 데리고 살아주려고? 예? 재밌겠네, 그러면. 아유, 진짜 재밌겠네. 나랑 그 아줌마랑 데이트 한 집은 살집에. 아저씨, 따지고 있으면 그 아줌마한테 가서 타줘. 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유상호 씨,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문준석 씨,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들이 된 게 문준석 씨가 그동안 보여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지연정 씨의 친구분과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진짜 걔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한두 번 만나게 됐는데, 예? 요 근래 들어서 자꾸 같이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그게 이혼하자 소리를 어떻게 하니? 내가 그렇게 속상하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나 무섭지요? 달라지는 여자도 잘 안 주고 친구까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이혼하자고, 그래, 지금 당장 이혼해. 이 아무 일 없었으면 됐지 뭘 이혼해. 됐어. 내 미안해. 내 친구랑. 집에 와서 얘기하자. 미안해. 자, 결혼은 어떤 나침반도 한 번도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말이겠죠. 그 바다에서 우리는 때때로 거센 파도와 폭풍에 휩쓸려 항로를 이탈하고 또 침몰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센 파도와 폭풍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법이죠.
결혼이라는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희망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의뢰인 문준석 씨와 반론인 지현정 씨 역시 이 시간을 통해 결혼 생활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무엇이 두 분을 위한 최선의 항로인지 한번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민기의 데뷔인지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제보를 기다립니다.